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해버리고 또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 들고 용산을 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최재형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 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이 외국인에게 선물 받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방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 방문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방이 언제 기록물로 접수됐고 언제부터 보관됐는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양주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및 사용 여부, 보관 상태 다 확인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보관됐는지